네, 안녕하세요. 한국 남자들의 동건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 남자들이 생각하는 라틴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알고 계신 나라가 있는지. 남미 쪽이면 이제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뭐 칠레, 페루 이런 쪽. 에콰도르,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도 맞아요? 네, 브라질. 브라질. 칠레. 칠레. 어, 칠레. 그럼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정열. 정열. 열정. 정열 열정. 탄력? 메시. 뭐라고요? 탄력. 탄력? 이거 어떻게 나라인데 어떻게 탄력이? 사람들이. 아, 네. 사람들이. 몸매가. 몸매가 탄력적이니까. 열정적인 도시? 뭔가 프리한 도시. 프리가 어떤. 약간 좀 그럴까. 막, 이렇게. 뭐,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자기만의. 아, 삼바 아니면 이제 그런 프리스타일 그런. 즉흥적인 그런 거를 네네. 알고만 있어. 아, 몰라요. 아, 잘 모르겠어요. 네. 라틴 여자들은 어떤 이미지나 어떤 그런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뭔가 큰? 아, 큰? 아, 마음이 넓다. 마음이 넓은 그런 뜻이죠? 여기는 삼바? 삼바. 삼바 춤추는 여자들. 네. 아. 생긴 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 약간 강해 보이고. 섹시하고, 섹시하고. 그런 이미지. 여기는 세보일. 세보이는 이미지가 있어요? 네. 되게 정열적이고, 시원시원할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데 약간 오픈되어 있는 약간 되게 노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노는 거 좋아하고. 근데 외형적으로는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외형적으로는 아무리. 브리티 피부. 뭐, 브리티 피부. 건강할 것 같아요. 건강한 신체를 갖고 싶어요.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 섹시한. 섹시한. 어떻게 섹시야? 약간 그리피 피부에. 그리피 피부에. 글래머스. 아, 글래머스. 아, 되게 해맑아지셨어요? 여긴 어떤? 육감적이다. 아, 육감적이.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 아, 그런 거 어떻게 좋아하세요? 정말 좋아합니다. 아, 정말 좋아합니다. 성숙하고 약간 좀 프리한? 하반신 쪽이 이제 네. 좀 튼실하고. 네. 이제 힙 쪽으로 이제 좀 그런 쪽이 이제 발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라틴 여자분들이 여러분들이 좋다 만나자 라고 하시면 어떻게 만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저는 괜찮아요. 저는 좋아요. 저 그냥 하루 정도는 자 사실 뭐라고 하루 동안 이제 데이트를 해보고 싶다. 예, 그런 거. 하필 이분이 진짜 굉장히 저는 아, 여긴 없어요 아예? 네. 저도 그런 이미지는. 아, 그래요? 아, 왜요? 이상형이 아니라서. 아, 이상형이 아니에요? 저는 그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저는 감당을 못한다. 그러니까 게. 너무 저는 그냥 한국인 똑같은. 아, 한국인. 예, 우리나라 사람. 아, 저기요? 예. 여기는 뭐 문화가 다르더라도 뭐 서로 마음에 들면 입적 상관없이 그냥 만날 수 있다고 생각. 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그럼. 아, 감사합니다. 여기는 바로 사귀죠. 아, 그래요? 아, 생각 그냥 바로 접근하자마자 사귄다? 외국 여자와 결혼하거나 사귀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나쁘지 않아요? 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마음에 들면 근데 네. 아, 마음에 들면 일단 결혼할 수 있다? 그쵸, 뭐. 아, 그쵸. 뭐, 둘이 원하면. 아, 둘이 원하면. 예. 근데 뭐 서로 마음에 들면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라틴 아니어도 뭐 외국인이랑 결혼하는 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언니. 저는 괜찮다 생각해요. 저도 아무나 시대니까. 라틴도 괜찮다 생각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저는 그냥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저는 싫다는 거. 아, 여기도 저는 괜찮아. 아, 괜찮아. 라틴 여자랑 결혼할 수 있다. 만약에 진짜 마음에 들면 괜찮죠. 괜찮죠. 외국 여자와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나쁘지 않다.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아, 좋다고 생각하세요? 주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구 중에 일본인이랑 사귀는 애 있긴 한데 보면은 뭐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해보시겠다. 네,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 항상 열려 있다. 여러분, 한국 남녀 열려 있습니다. 이 두 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언제든 연락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뭐 잘 어울리고 사랑하면 저는 그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상관없어요. 둘만 좋으면 돼. 어차피 뭐 하루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네. 라틴 여자친구 있으면 뭐 어떻게 뭘 원하시는 게? 그것까지는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솔직하게?
그냥 뭐 평범하게 그냥 데이트하는 거죠. 아, 데이트하고 데이트가 이제 그렇죠. 네. 밤에 많이 하는 데이트. 어 데이트 데이트하다 보면은 밤도 지새고 뭐 그런 거죠. 지금까지 한국 남자들이 생각하는 라틴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세요.